안녕하세요. 이번에 케이라플레르 플라워 코스로 인사드리게 된 플로리스트 김혜진입니다. 현재 케이라플레르라는 플라워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17년간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꽃이 쓸 용도를 먼저 확인한 후에 제가 예전에 만든 디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꼭 플라워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옷이나 가구, 인테리어 등에서도 이제 영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액세서리나 뭐 옷, 가구 등의 미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들은 이제 트렌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작품 컨셉을 잡고 또 그에 맞는 재료를 이제 메모해서 머릿속에 이제 좀 그려보는 편이에요. 작품은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감에 따라서 작품의 전체적인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막상 꽃시장에 갔을 때 제가 원하는 꽃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원하는 꽃이 없는 경우에 작품 컨셉에 맞춰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꽃을 현장에서 조합하고 사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반대로 이제 새로운 재료를 시도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작품이라도 다양한 색감과 또 질감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이제 많이 쌓으셔야 꽃시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쁜 조합의 재료를 사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플로리스트를 한 17년 동안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꽃을 정말 많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꽃은 지겨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르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도 계속 바뀌고 같은 꽃을 한 단만 사더라도 재질도 조금씩 다를 때도 있고요. 색감이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에 맞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틈틈이 도자기를 만들거나 실크 염색을 하고 또 영문 캘리그라피도 하고 있거든요. 심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꽃을 꽂아보는데 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꽃으로 푸는 셈이죠. 내추럴하면서도 그 안에 정돈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너무 와일드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지만 한번 정돈된 표현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상에 어디에 꽃을 놓아도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녹아드는 느낌을 좋아해서 너무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는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꽃 외에도 이제 케이라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은 공간 인테리어인데요. 저희는 모든 인테리어를 직접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만의 감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좀 더 특별하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좀 하나하나 쌓여서 많은 분들이 한눈에 알아봐 주시는 지금의 케이라플레르 브랜드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케이라에서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고 또 내추럴한 작품이나 뭐 스케일 큰 공간 장식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바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운동을 예를 들면 기초 체력 없이 난이도 높은 응용 동작부터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응용 동작을 뭐 있는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이 없으니까 이 응용을 시켜서 본인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꽃에 대한 기본기를 일단 탄탄하게 다져야 뭐 어떤 트렌드가 계속 변경이 되던 그 본인의 스타일에 접목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꽃에 이것을 이제 반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디자인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을 좀 수십 년간 해온 플로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사실 요즘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서 이 케이라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 역시 힘이 좀 닿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 책에는 그동안 이제 케이라플레르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플라워 디자인에 대한 핵심 이론부터 제작 과정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았고요.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같이 대중적인 디자인부터 이제 스케일이 큰 공간 장식 스타일링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을 배우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케이라만의 이제 컬러 조합 방법도 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수록을 했고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예비 플로리스트와 또 후배님들께 평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꽃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